보시면 지난번 수치보다 또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전번에 올랐던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칼슘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도 2.0대까지 올랐던 게 지금 보면 뭐 예전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. 하고 여기 전해질도 보시면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많이 줄이고 밸런스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평상시에 이제 물을 워낙 좀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지금 수치상의 변동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. 주는 것 같은데 경험이와 어디 가는지, 어? 여기서 어떻게 갔지? 괜찮아요. 떡산이도 뭐 괜찮겠죠? 아마도 다 괜찮을 것 같네요. 아주 깨끗합니다. 전혀 이상 없어요.
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제가 요 검사를 한번 거쳐봤는데, 예. 그 조금 탈수 증상이 또 생겼습니다. 아, 그래요? 탈수 증상이 지난번보다 또 좀 유발이 돼서, 네. 지금 보시면 지난번 수치보다 또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아니, 이전번에 올랐던 수준까지는 아닌데, 네.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, 지금 보시면 칼슘이라든지 이런 네. 수치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네. 상태고,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도 2점대까지 올랐던 게, 지금 보면 뭐 예전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네.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네. 하거든요. 네. 하고 여기 전해질도 보시면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많이 줄이고 밸런스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평상시에 이제 물을 워낙 좀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네. 그게 아마 지금 수치상의 변동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. 주는 것 같은데 네. 이 컨디션이나 지금 제가 청진을 했을 때나 큰 이상점이 안 네.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는 양 용량을 지난번에 일주일 먹고 나서 재봤을 때 수치가 떨어지는 상태여서 네. 제가 그 약 그대로 해서 네. 3주치 약을 네. 좀 더 드리긴 했는데 네. 오늘 검사상에 일주일 안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다시 조금 상승 중이기 네. 네. 때문에 제가 요거는 양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네. 그 한 달치 좀 지어가 드릴 테니까 네. 한 달 뒤에 또 한번 오늘 했던 검사 그대로 네. 한번 거쳐보고 네. 용량을 또 조금은 줄여서 한 달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약 용량을 줄인다는 게 이뇨제 네. 성분을 조금을 그렇죠. 네. 예, 이뇨제 성분도 조금 줄이고 이제 혈관 확장시키는 네. 거, 심장에서 나가는 네.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 콜팟에는 조금 악영향을 네. 주는데 네. 그 약 자체도 조금 줄이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한 단계 다운을 해서 큰 이상이 나타나는지 네. 안 나타나는지 이제 네.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제 한 1개월 정도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. 그치. 장마철이 오고 하면 이 바이오리듬 자체가 건강하던 아이들도 심장이 천천히 뛰게끔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이게 급격하게 좀 몸이 좀 악화가 된다든지 갑자기 고열 증상, 열이 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. 예, 날씨가 밤늦게라든지 아침에 일찍이라든지 뭐 날이 흐린 날이라든지 이러면 사람들도 몸이 바이오리듬이 처지잖아요. 그런 이유가 모든 신체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뇌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런 성분들이 잘 안 나오고 하면 심장도 천천히 뛰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도 좀 기운이 좀 처지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심장병 있는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좀 탈이 나는 곳이 딱 장마철이거든요. 근데 그 장마철 때까지만 일단은 다음 한 달 뒤에 저희가 수치만 좀 안정화되는 게 보이고 하면 만두는 큰 어떤 이상 없이 잘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뭐 집에서 호흡수 있잖아요. 네, 잠자거나 할 때 네, 분당 호흡수가 네, 네. 루틴하기는 30까지 정상인데 네, 네. 40까지는 정상으로 공개합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 호흡수만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큰 이상 없으면 한 달 뒤에 네, 한번 또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펜미크는 참 잘 먹거든요. 네. 그래요. 오늘도 이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안에 또 스코티시 폴드 아이가 그 네. 방광 결석 수술하고 지금 네. 누워있는데 네.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안 하던 하고 딱 하고 하더라고요. 저번 달에 왔을 때는 그래 뭐 저번 달에 괜찮았다고? 너무 괜찮게 네. 받아가지고 네. 그랬는데 오늘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화된 거는 저희가 보정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네네. 아마 그 고양이를 봐서 좀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앵두가 왔다 보니까 네, 앵두하고 네. 또 뭔가 네, 연관돼서 네. 또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네. 또 스트레스가 또 조금 있지 않나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네, 될 네. 수준이고 물을 좀 많이 안 먹어서 좀 걱정이네요. 물을 좀 중간중간으로 여러 곳에 한번 놔둬볼까요? 예, 여러 군데 한번 네. 놔둬보시고 네. 평소에도 근데 예전에도 보면 이 물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. 예, 네. 나기 전에도 물을 평상시에 안 먹는 아이거든요. 네. 좀 많이 먹진 않았어요. 독산이에 그렇죠. 비하면 그렇죠. 예, 좀 많이 안 먹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얼음 같은 거 좀 넣어주고 이러면 그거를 또 그 낼름낼름 먹으면서 그래요. 물 많이 먹는 아이도 있고 하던데 그래. 예, 또 차가운 거를 또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네, 그렇죠. 예. 많이 들었고요. 근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예,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. 있어서 한번 여러 군데 물 끓여 놔두는 예. 것도 한번 예.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큰일 없어요.